왼쪽에는 반복하는 출입국 관리 체제를 다시 한번 확률이 제공하는 학비와 그 밖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는 유학생들에게 안타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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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출국 사건에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시민들은 대한민국에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 최상위법이 헌법입니까? 아니면 출입국 관리법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11월 27일 날 오후 4시 정도에 저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동생이랑 마지막으로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왜냐면 핸드폰 없으니까 연락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고 상태는 어떤지도 모르겠고 고향에서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해봤어요. They keep saying that if those students do not tell they left the country voluntarily,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can put deport on their names, on their visa, and they can never enter the country. I mean, 우리 대부분 우즈벡 학생들 나가기 전에 통도 현금 말고 한국 체크카드로 가지고 있어서 우즈벡 도착해서 교통도 이용 못하게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배정하라! 배정하라! 배정하라!